자, 오늘의 스파이. 오늘 스파이 상엽이에요. 상엽이가 일본을 절대 말을 안 하더라고. 사연이 언니? 언니, 노사연 언니. 자, 스파이 공개할게요. 누구예요? 오늘 진짜 잘한 스파이. 이상엽 씨, 수고하셨습니다. 상엽 누나가 다 맞췄다. 야, 노사연! 상엽 누나가 다 맞췄다. 나 상엽이 하락산 보고 싶다, 진짜. 아. 안녕하세요, 동은학주입니다. 네,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이번에 진짜 여기에 붙었다, 저기에 붙었다, 간에 붙었다,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러면서 모두를 교란시키고. 포르투갈 가본 사람? 안 가봤어요. 포르투갈 음식이 한국 음식이랑 비슷해요. 아, 진짜요? 포르투갈을... 너 포르투갈 가서 먹은 거랑 어때, 맛이? 이거는 저 먹었던 거랑 비슷해요. 그래? 기억이 나요, 저 이거 확실하게. 된장찌개. 아, 진짜? 된장죽이 아니라 김치찌개? 원래 소고기 손질할 때 스파이들이 너무 많아. 질기하지 않나? 이거를 굳이 초코라는 게 난 약간 조금... 어? 그래. 다니엘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. 그치. 우리 초반 뭐야? 약간 비릿한 냄새가 좀 있는 것 같아. 고기 냄새는 아니야. 스파이는 누구야? 오빠. 오빠지, 솔직히. 아니야. 오빠지. 아니야. 아! 너무 슬프다. 아, 근데 가위바위보로 운명이 정해졌어. 아, 세상에. 가위바위보로 내가 좀 했어야 되는데. 저 오늘 저. 좀 뭐 오늘 너무 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. 다 찾아냈는데. 스파이까지 찾아냈는데. 그저 그저 가위바위보에 내가 쳐서. 아, 진짜. 너무 죄송합니다. 네, 나는 여태까지. 저 죄송합니다. 여태까지 진짜. 오늘 그러니까 누나가 이겼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를 왜 또 쓸데없이 내가 이기냐 오늘. 내가 재석이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런 또 사연을 가지고 갈 줄 몰랐네. 우리 또 다니엘의 사연은 또 어떨까? 더 스토리. 오늘 음식 너무 잘한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